그렇습니다. 간밤에 CPI 발표가 되면서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오는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켓 시그널 어떤 사인인가요?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3월 CPI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오늘의 키워드, 저는 CPI 충격이라고 잡았습니다. 놀란 표정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바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죠. 바로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건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물가 때문에 고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어서 3대 주요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모두 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 하락을 했고요. 또 나스닥과 S&P 500지수 1%보다는 조금 작은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낀 건 물가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자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시장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국채금리 어디까지 올랐나 봤더니 10년물이 4.5%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2년물은 4.9%대로 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자 시장은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1% 안팎의 하락률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섹터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섹터 대부분 하락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유일하게 오른 섹터가 있다면 바로 에너지 섹터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또 공급량 우려까지 더해지자 유가 높은 수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에너지 섹터 유일하게 상승불을 켠 하루였습니다. 그 밖에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투자해 계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가 기술 섹터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섹터가요, 비교할 수 없는 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금리에 특히 민감했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 하락률이 크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S&P 500 전체적인 지도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도 대체로 좀 부진한 하루였습니다.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0.71% 내렸고요. 애플은 1% 넘게 내린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는 1.97% 상승, 2% 가까이 올랐는데요. 하락장 속에서 초록불이다 보니까 더 반겨지는 초록불이죠. 이 3월 대비 주가가 지금은 낮은 만큼 엔비디아 매수 기회를 보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슬라 한번 보시죠. 테슬라가 2.9%, 3% 가까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그리고 제프리스 소속 두 명의 애널리스트가 올해 판매량이 각각 180만 대, 177만 대 인도량을 예상하면서 이 판매 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두 애널리스트는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각각 $205, $16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71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런 목표 주가 하향은 주가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가 이 테슬라 투자 심리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로보택시를 잘 구현하려면 투자하는 비용도 생길 테고 또 구체적인 시간, 타임라인도 안 나온 만큼 아직 투심을 긍정적으로 바짝 올려주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구글 0.3% 내렸고요. 메타는 0.57% 강세였습니다. 그럼 이제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하락한 이유 CP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월 CPI 그리고 근원 CPI 모두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 시장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상치보다 높을 뿐만이 아니라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서 시장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3월 FOMC 의사록도 이날 공개됐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연준 위원들이 지난 3월 FOMC 회의 당시에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주는 이 의사록을 보면요.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오고 있다는 확신을 최근 지표들이
자리 주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날 나온 CPI도 그렇고 모두 연준의 목표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다 보니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더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6월로 예상했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 또한 미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페드워치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페드워치 한번 함께 보시죠. 보시면 기존에는 이 6월이면 그래도 5%대로 내려올 것 같다. 5에서 5.25%를 예상하는 가능성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우세했었는데요. 이제는 7월이 돼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고요. 인하가 있다면 9월에나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 가능성 50%도 채 안 되는 45.5%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 계속해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올 초만 해도 시장은 올해 6번에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 가능성을 보시면요.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FOMC가 공개했던 이 점도표를 봐도 연준위원들은 올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보다도 적은 한 번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너무 경제가 강하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리니까 시장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상황을 정리해볼 전문가들 발언도 함께 보실까요? 대부분 CPI 충격에 금리 인하 꿈 깨라라는 듯한 말들을 했는데요. 6월 FOMC는 인하가 없을 것이란 쪽으로 거의 굳혀졌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도 그냥 실적에 의존해야 한다. 실적이 잘 나와줘야 시장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인하가 올해 말 아니면 그보다도 더 늦은 내년으로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려나자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 함께 보시면요. 이날 4%가량 오름세를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16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5거래일 연속 장중 고점이 16을 계속해서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시장에 좀 공포 심리가 퍼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날의 유가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밤사이 유가가 또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WTI가 1.15% 상승한 $86 21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90 선을 웃돌면서 또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가가 오를 때 금 가격은 또 소폭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달러에다가 고금리가 오래될 것으로 보이자 금값은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금 선물 가격 전거래 대비 마이너스 0.2% 내려오면서 $2,356.3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습니다.